현대자동차가 생각하는 예술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예술이 추구하는 휴메니티, 즉 인간성 본질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은 이 인간성을 표현함에 있어서 포용성을 갖고 있죠.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가치관을 예술은 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술은 forward thinking, 즉 진보적 사고를 기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술이 주고 있는 이 포용성과 진보적 사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인간성에 대한 이해가 기술과 접목이 될 때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이 기술들이 우리 인간의 삶을 좀 더 진보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더 이상 자동차가 제조업이 아니고 기술을 기반한 라이프스타일 사업이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다 라고 새롭게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중에 가장 중요한 플랫폼 중에 하나가 아트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트와 관련된 새로운 플랫폼에 현대자동차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새로운 실험들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서 저희가 새롭게 시도를 하고 우리 브랜드를 사회와 또 고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고객 접점의 폭이 더 넓어졌고 또 깊이도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현대자동차가 2014년에 4를 비롯해서 총 6개의 현대 모터 스튜디오를 만들었고요. 이런 새로운 현장에서 고객과 또 다른 그리고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 경험들이 우리 브랜드를 새롭게 인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새롭게 선보일 휴먼 언리미티드라는 주제를 갖고 새로운 전시를 하게 됩니다. 현대 모터 스튜디오 베이징, 서울, 모스크바에서 동시에 시작될 전시인데, 이 전시의 내용은 기술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 상관관계 등을 예술적 관점에서 표현을 해보고 있는데요. 방문객들께서 기술이 우리 삶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구나를 좀 쉽게 또 이해하고, 그분들이 또 새로운 의견을 갖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대자동차가 왜 예술과 기술에 대한 융합을 고민하는지 또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